깊이가 다른 게임 컨텐츠 캡틴 신바사 반갑습니다. 심스입니다. 오늘 새로운 캐릭터 드림 컬렉션 캐릭터인 미사키를 소개하겠습니다. 아티스틱 태클 390 소비에 440 위력의 태클입니다. 아, 드디어 태클이 나왔네요. 그리고 팀 스킬 같은 경우는 올 멤버 12% 업이 되어있고요.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7% 스킬 포스 업인데 스바사에만 적용이 되고 좀 안좋은게 매칭해서 한번 이긴 후에 적용됩니다. 히든 같은 경우에 한가지 밝혀진게 패스 스킬을 블록할 수 있습니다. 단 70% 확률이죠. 나쁘진 않습니다. 아마 미드필드에서 만나게 되면 패스가 일단 끊기기 때문에 태클로 거의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가지 뭐 원투는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투랑 패스가 있으면 중간에서도 쉽게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피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픽업들 한번 볼까요? 뭐 레빈, 그란데, 나폴 이렇게 3명 픽업이 선언되어 있고요. 듀콜 마취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. 아무튼 현재 듀콜은 전체적으로 5% 확률로 나올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, 그리고 빅매치를 소개합니다. 드디어 프랑스 퓨리오스 팀과 오늘 밤 12시부터 5대5 빅매치가 있습니다.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캡틴 신바사